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들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를, 행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로봇,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AI 전장 부분에 대한 M&A로 미래 승부수를 걸겠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삼성전자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로봇 산업, 그리고 메타버스 AI, 전장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테마로 아직까지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삼성에서도 뛰어들고 있다면 이제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에 대한 산업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AI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전까지 작년 2021년도에는 가전사업부 안에 로봇팀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부터 승격이 되면서 가전사업부가 아니라 밖으로 하나의 팀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로봇이라는 것을 가전에 대한 하나의 로봇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산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로봇 사업을 삼성전자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에 맞춰가지고 이번 인수위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항상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해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초격차에 대한 과학기술이 살 길이다. AI 반도체 투자를 늘려야지만 삼성전자급에 대한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해 왔습니다. 현재 인수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임명이 됨으로써 이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의미로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면요. 우선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줌인터넷이나 텔레칩스, 뭐, 네페스, 뭐, RF세미, 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기업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더 중요한 기업들 차트로 한번씩 같이 보면요. 누차 강조를 해왔던 그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텔리칩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텔리칩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리칩스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일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함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소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상반기 내에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양산 가능성을 지금 높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1분기가 부진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조금 바뀔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단은 좀더 닫혀져 있는 구간에서 눌림목적인 구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기회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신고가에 대한 트라이그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이제 줌인터넷도 있었는데, 줌인터넷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게 포털 사이트 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 여기에 대한 모회사가 바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RZIP, 뭐 RMedia, 뭐 RC 같은 그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조정세가 조금 나오는 과정인데, 만 원대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2만 원대까지 주가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왔었는데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13,000원 밴드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돌려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도 있었죠. 자, 링크 제네시스도 오늘 이슈가 되는 움직임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또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I, 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죠.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진로봇, 에브리봇, 뭐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많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지금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유진로봇 급등상이 좀 많이 나왔었고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자,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 오늘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하면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움직임이었고, 자, 유진로봇도 지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에브리봇 우리가 물걸레 청소기 유명하죠.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출하해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신고가에 대한 추격 매수는 전안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럼 그걸 하방에서 다시 또볼수 있는 기업들. 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이송 장비에 대한 AI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더 발생할수록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KPF. 자, 요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조정상이 좀 상당히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매직 가격도 한 4,000원 밴드, 4,100원 밴드에 머물러 있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공장 자동화,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과도 상당히 엮여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AI나 또는 그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 산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 점점 더 자동화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SM 코어, SK에 대한 공장 자동화 기업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로보스타, 휴림 로봇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3익 TCK인데, 아, 여기 계속. 아이고, 3익 싸로 되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뭐, 우신시드, RS 오토메이션. 자, 뭐, 링크젠이 또 나오죠. 삼성 SDS, 스맥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과 엮여 있는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SM 코어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신저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지금부터는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링크 제네시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흐름 자체가 좋고 우리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대기업을 본다면 삼성 SDS 지금 초초초 저 바닥입니다. 그래서 정액 분할 매수 방법,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삼성 SDS. 자, 그 잡주 쪽으로 본다면 이제 스맥 같은 기업들은 또 메타버스와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자, 그 중에서 딱한 가지만 집어봐라. 그러면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은 봐야겠죠.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조금 굵직한 산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포스코 ICT가 보면 지금 현재 공장 자동화나 또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숨겨진 이슈가 한개더 있어요. 그거는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 재료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재료가 한게 있어요. 자, 저는 이 기사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자, 안철수, 10년 전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고, 이 투자를 했는데 어디냐, 로블록스였습니다. 자, 2천만 원이 250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이렇게 투자했으면 고갈 걱정을 덜었을 것이다.
자, 과학 실용 정신으로 정치 국정 운영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메타버스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얘기 나왔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세계적 대기업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메타 플랫폼스. 자,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시장은 우리가 하나의 테마로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산업에 대한 변화,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선익시스템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이 기업이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전에 요거를 저를 꾸준하게 보셨던 거 아실까? 우리가 이 선익시스템즈를 가지고 7,500원대 여기에서 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작년 1월 4일날 첫 번째 추천 종목이 바로 선익시스템즈였어요. 그죠? 2021년도 화려하게 올랐던 기업이 바로 선익시스템즈입니다. 이 기업이 다시 또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기업, 자, 덱스터가 또 강세를 보였어요. 덱스터는 뭐 하는 기업입니까? 바로 특수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구현해 줄수 있는, 가상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VFX 효과라고 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덱스터, 또는 이제 버키 스튜디오, 또는 자이언트 스텝, 자,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모습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시장도 다시 한번더 이슈화가 될수 있다.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자, 우리가 일전에 많은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5,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만 원대까지,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2배가, 선익시스템 5배,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8배, 그 덱스터도 무려 900% 올랐습니다. 6,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상승을 기록했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더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메타버스는 하도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을 만큼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까지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는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지금 시장입니다. 계좌 부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 강연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좀더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해야지만 계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꼭 하시고, 몸관리부터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더 따뜻한 봄날이 올수 있습니다. 자, 빠지고 가든지 아니, 곧장 올라가든지 둘중한 개라고 봐요. 정신 차리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좋은 주식시장에 대한 결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매일 영상을 올리다가 요즘 가끔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저희도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서 지금 격리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서 빨리 저희도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좋은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